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를 두고 내수 관련 지표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생산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사실 한 달 전에는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달 전망을 보니까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조금 전 이번 달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고용 감소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등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과 생산 감소가 지속되면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수요가 멈춰 수출과 생산이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그린북에선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한 달 만에 비관적 인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5월 산업 생산과 투자는 한 달 전보다 각각 1.2%, 5.9%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2.3% 늘었지만 제조업 중심의 관공업 생산이 수출 타격으로 6.7% 줄었습니다. 반면 내수는 5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4.6% 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도 전달보다 각각 4.2포인트, 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0.9% 급감했습니다. 또 지난달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5만 2천 명 감소해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